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 방문차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아내 그리고 두 명의 자녀 이렇게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주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꽉 찬 자석을 보니까요, 부럽습니다. 멕시코 이제 교회는 지금 이제 재적 인원은 약 1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참석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약 120에서 130명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모일 때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찬 것 보니까요, 많이 부럽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본이 되어 그들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시티 교회와 자매결에 맺어 있는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귀한 시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멕시코는 약 31명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3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 있고 또 17곳 정도 선교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있다면 또 준비된 이제 현지인 전도인들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파송이 돼서 교회로서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금도 활발하게 전해져 있고 전해지고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이제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교회들이 또 이렇게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물질로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년 전에 멕시코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년 동안 멕시코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당연히 한국어로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로 교제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설교를 이제 스페인어로 계속 했습니다. 이게 스페인어로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쁘게 봐주시고 예쁘진 않지만 봐주시고 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다리가 굉장히 후들거리고 있고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형제자매님들과 멕시코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할 때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설교한 시간보다 이제 스페인어로 설교한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요. 큰 부담은 없는데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1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놋뱀 사건인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먼저 놋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바로 뱀에 물린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죄에 물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심판받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놓으시고요.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심판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심판받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통하여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장대에 달린 노뱀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 노뱀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BC 1400년에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70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섬기고 숭배했던 겁니다. 약 700년간 처음부터 섬겼을까요? 노뱀을?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장식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 18장 18장 4절 열왕기 하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누후수단이라는 얘기는 노조각을 의미합니다. 노조각. 노조각. 능력 있을까요? 없습니다. 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각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겁니다. 700년간 그 노뱀을 섬겨왔던 거예요. 노조각을 섬겨왔던 겁니다. 아무 능력 없는 노조각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볼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뱀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능력 없는 우상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바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의미 없는 노조각을 섬긴 겁니다. 우리 시대에 돌조각을 섬기고 나무조각을 섬기는 것처럼 아무 능력 없는 노조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나무조각인 거예요. 돌조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게 복을 빌고 축복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사람에서 뱀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우상, 손발이 있어도 일을 못하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뱀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노뱀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장애물이 된 겁니다. 그죠? 700년 동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사건이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돈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재물도, 직장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예. 전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면 돈 때문에 망한 자들이 수독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는요, 써보지 못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지금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 때문에 영원한 수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리고 아가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어보지 못할 신할산 외투 한 벌 때문에요.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돌무더에게 쌓이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써보지도 못한 금 한 덩이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도 재물 욕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멕시코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멕시코에서 왔기 때문에 멕시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좀 아시는 것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멕시코 형제 자매님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한 달 수입이 한국 돈으로 치면 약 40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교회 구성원 자체의 형제 자매님들은 6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60만 원을 환율 가치로 따지면 약 얼마나 될까요? 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제 페소로 따지면. 그렇게 받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일주일에 일을 하면 3만 원을 벌어와요.
300페소,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만 원. 이제 그것도 가정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주님을 포기해요. 신앙을 포기합니다. 주일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요일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제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직장을 얻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수요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으십시오.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계십니다.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신방을 하면 굉장히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이제 그 형제 자매님은 나이 차이가 거의 50살 차이가 납니다. 50살 차이 놀랍죠. 자매님이 30살, 형제님이 80살입니다. 근데 형제님이 굉장히 건강해요. 막 뛰어다닙니다. 일을 하셔요. 그런데요, 집안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매트리스 하나 깔려있는데 길에서 주원 매트리스 깔고 주무십니다. 오래 갔더니 그곳에 앉으라는 거예요. 쉽게 앉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대접해준 음식이 뭐냐면 따말이라는 거예요. 따말. 혹시 따말 아세요? 멕시코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옥수수 잎으로 옥수수 잎이 아니죠. 바나나 잎. 죄송합니다. 바나나 잎. 바나나 잎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이제 반죽해서 찌는 거예요. 근데 그 옥수수 반죽에 뭐 이제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고기를 넣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넣기도 하고 닭고기를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따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합니다. 근데 그 따말은 굉장히 귀한 손님에게 주는 음식인 거예요. 귀한 손님에게 누구나 찾아오면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만들어요. 근데 그곳에는 물도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요. 손이 어떻겠어요? 씻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반죽을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가지고요, 쪄가지고 우리에게 대접을 합니다. 나 먹을 수 없잖아요. 잘 먹어줘야 그 다음을 기약하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정말 고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또 삐져요. 삐져서.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정부에서 추천을 했는데, TV 55인치가 당첨이 됐어요. 야, 대단하죠?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집에다 모셔놨어. 그럼 몇 주를 안 나와요, 주일날. 가보니까 TV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도둑 맞을까봐. 근데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가 지났을 거예요. 나왔어요, 주일날. 아니, 어떻게 나왔냐고. 도둑 맞았대. 정말 우리는 웃지만 그분들에게는 삶의 어떤 투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주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를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먼저 안타까운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주님을 섬기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또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가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아,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못 나간대. 왜요? 아들 밥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40대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전화했더니 못 나온대요. 왜요? 빨래를 해야 된대. 빨래.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 이제 익스타 빨라빠 같은 경우는 아침 12시, 오전 12시까지 물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도요, 노래요. 왜요? 배관이 다 오래돼서 이제 사갔기 때문에 파는 물들이 노랍니다. 근데 그분이 한 주간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빨래가 모아져 있어가지고요. 그 빨래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래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 주님이 주신 축복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고 또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사라 같은 여자, 에스더 같은 여자,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같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겁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성 문제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해요. 여자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자 때문에 망한 자가 많죠. 여자 때문에 고난받고 여자 때문에 환난 받는 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여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다윗. 맞죠, 다윗? 다윗. 아, 다윗. 그죠? 다윗. 다윗. 여자 때문에요, 자식이 잃고,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삼손은요? 여자 들릴라 때문에 두 눈이 뽑혔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많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도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남자를 유혹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청년들 이성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성 문제 때문에 교회를 포기합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개방적이죠. 먼저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결혼하는데 나이 차가 문제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15살, 20살 차이는 기본이에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8살짜리하고 60살짜리하고 결혼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예,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치가 더 깊은 죄에 빠지는 빈류를 제공합니다. 이게 그 나이 차이가 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원이었어요. 임원. 구역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것도, 그것도 문제죠.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에서. 왜냐면 교회 식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직을 내려놓으시고 주일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조치가요, 같이 살게 하는 빌미를 만든 겁니다.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징계를 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징계를 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쉽게 이성에 빠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형제님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그 자녀들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이 우상이 되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성 문제 생각하면 꼭 이 지뢰밭에 있는 것처럼 시한폭탄을 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이게 조마조마해요. 아슬아슬합니다. 노력도 해보죠. 청년 교제 때 남자, 여자, 따로 형제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도 해보는데 문제가 자꾸 생겨요.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그 구역을 보면 꼭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친구, 가족, 일 다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멕시코에 파티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옆에서 쿵쾅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신고도 못 해요. 그걸 제재할 만한 법이 없으니까. 호환연이라고 형제님이 있는데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집이 파티장이에요. 그래서 저녁 새벽까지 그냥 쿵쾅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아침에 나올 때 주일날 보면 눈이 빨개서 나와요. 오늘도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죠. 저 가게. 그 다음은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 때문에 주일날 참석을 안 해요. 전도촛불회가 있는데 저희 말씀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복음 풀잖아요. 안 나오는 겁니다. 파티 때문에. 친구 나 파티 초대했는데 오랜만에 초대했다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참석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도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주님 잘 섬길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주님 섬기죠. 돈이 있어야 헌금하죠. 돈이 있어야 십일조하죠. 가족이 잘 돼야, 가족이 평안해야 주님 잘 섬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일까요? 반대죠. 주님을 잘 섬겨야 돈도 버는 거예요. 그죠? 십일조할 돈을 더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겨야 자녀가 잘 되고, 주님을 잘 섬겨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멕시코 형제 자매들 항상 멕시코 사람들이 그래요. 프리메로 디오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프리메로 디오스. 하나님이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다. 프리메로 디오스. 내일 봬요. 말씀 들으러 오실 거죠? 프리메로 디오스. 주님이 먼저입니다. 근데 안 와요. 입에는 붙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파티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염려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해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 가족 중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여기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다 구원받았을까요? 다 구원받았을까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라는 겁니다. 보살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멕시코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남는 자가 별로 없어요. 교제 안에 딱 붙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이 적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제가 떼시우뜰란에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을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런데 1년에 120명이 들었더라고. 그런데 1년에 10명 남아요. 120명 들었는데 10명 남습니다. 여기 이 전주교회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집회를 했는데 80명이 남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네.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정말 다 구원받을 수 있냐, 받는 거냐. 주일날 참석하고 수요일날 참석하고 교제에 참석하지만 정말 다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내 말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요. 이런 염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아파하지 않을까. 이스타 팔라파는요, 멕시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스타 팔라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말을 잘합니다. 정말 예쁜 말들이 많아요. 말을 잘해요. 말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요, 이제 봉사회장님이 나와서 이제 광고하잖아요. 광고하는데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많아요. 보태서입니다. 보태서. 그만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요, 어떤 형제 자매님이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두려워해야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에서 말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까요? 어디에서? 가정입니다. 그죠? 남편의 말 때문에 아내가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인 말 때문에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트럼프의 망언이 우리를 아프게 하진 않죠. 그죠? 정치인의 말이요 우리 마음 감수 깊이 박혀가지고 상처를 받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 형제가 하는 말,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하는 말, 자매가 하는 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말이 한 형제님을, 내 말이 한 자매님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들이 하나님을 위해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추종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섬기는 순간 그것들이 우선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고 조주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조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서툴어서 문화를 몰라서 습관을 몰라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라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아무 능력 없는 노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재물을 바치고 복을 빌었잖아요. 그래서 노뱀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019년도 한 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시대에 말씀이 우상이 됩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듣고 읽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장식해 놓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우상과 같이 말씀도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읽고 듣고 암송하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 있는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말씀은 방망이라고. 그런데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한 자매님 있어요. 정말 열정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매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요, 성격이 아주 강해요. 정말 강합니다. 생각나는 말은 그냥 뱉어버리는. 자매님이 이렇게 화가 났어요. 옆에서 이제 좀 다독거려 주려고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목사님 처리가 이렇게요. 성격이 정말 강합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안 돼요. 내 성격이 강하다는 거. 내 성격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지지 않아요. 어떤 자매님은 항상 늦게 옵니다. 멕시코는 그게 매너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한 30분 늦어줘요. 그래야 이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 시간에도 그래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항상 늦어요. 20분, 30분. 어떨 때는 12시 다 돼가지고 와요. 그럼 물어봅니다. 왜 늦었냐고. 아, 나 늦었는데요. 안 깨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이 방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깨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은 검이라고 됩니다. 모난 성격, 강한 성격, 잘못된 생각. 잘려야 되는데 잘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살아서 운동을 하는데요. 들어도 생명의 활동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온 지면을 적시는 비라고 되어 있는데 적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은 아무 영향력 없는 우상과 같은 것 아닐까. 하나의 장신구와 같은,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요, 말씀이 집에 모셔두는 장식품, 마음속에 모셔두는 장식품. 나 말씀 많이 알아, 많이 들었어. 근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뀌는 것이 잘 바뀌어야 되죠. 신앙의 나이가 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리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한번 보죠.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런 날에는, 나이를 많이 드시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제 시운 하나가 됐습니다. 시운 하나가 됐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왔죠. 창문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육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을 손과 발을 의미하죠. 일하는 손, 일하는 발, 그죠? 그런데 그 손과 발이 떠는 겁니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명령하고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 교회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나이가 들고 말씀을 더 배우는 가운데 더 부지런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명령하고 안 하려고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고. 청소하는 데 있으면요 뒤에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형제님 저기 가서 좀 딱 봐요. 근데 멕시코는 임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에르보라고 얘기합니다. 시에르보, 세리비도레스. 다시 말하면 봉사자들인 거예요. 다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다 봉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교회를 서비스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서비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처음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허리가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든든해야 되잖아요. 듬직해야 되잖아요. 허리가. 허리에 숨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나이가 들면 정말 기둥처럼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많은 집사님들 계시고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거예요. 삐딱해지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멕시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대시옥들 안에 있을 때, 대시옥들 안에 첫 구원받은 형제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당연히 봉사회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이면 거기는 굉장히 춥습니다. 대시옥들라는. 예, 박준성 목사님이 지금 대시옥들라에서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두고 온, 팔았죠. 난로를 팔고 왔습니다. 예. 굉장히 춥기 때문에 난로를 이제 뗍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그 난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우니까 그래도 따뜻한 이제 커피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커피 이제 가스통을 두 통을 샀습니다. 두 통. 이게 좀 큰 거 요만한 이 정도 하죠. 사가지고 내가 충전을 할까 아니면 형제님에게 맡겨볼까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그래 그래도 배워야지. 그래도 봉사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 그리고 믿고 가지고 가서 맡겼습니다. 형제님, 여기 충전이 가능할까요? 아, 괜찮대요. 제가 하겠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번 주 내로 다 해놔서 일요일 날은 꼭 가지고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맡겨놓고 왔어요. 근데 일요일 날 왔는데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 아니, 왜 안 했냐고. 아, 내가 일 있어가지고 못했다고. 다음 주에는 꼭 하겠다고. 이게 신신 이게 장담을 하셔도 이 불안한데 그래도 또 맡겼습니다. 다음 주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됐는데요. 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빈몸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뭐 집안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또 핑계를 대요. 그래서 그 주일날 또 다시 형제님에게 이제 내가 하겠다고 가서 내가 할 테니까 주라고. 내가 집에 갔어요. 갔는데 두 개를 줬잖아요. 가스통 두 개를 줬는데 하나를 자기 동생에게 선물로 줘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어디 갔냐고. 아, 내 동생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고. 아, 괜찮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통이라도 주라고. 내가 충전하겠다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제가 하겠다는 거죠. 아, 이번만 믿어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달 반을 기다렸어요. 결국은 제가 뺏어서 제가 충전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봉사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매님이요. 임원이에요. 항상 늦어요. 10분, 20분 늦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자매는 항상 늦게 오냐고. 말 좀 하라고. 본의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아요. 예,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잘 씹어서 잘 삼키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켜서 우리 주리 생활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빨이 없는 거예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씹을 이빨이 없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들은 집회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듣고 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꽉 붙잡아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씹을 이빨이 없는 거예요. 아주 뭐가 이상한데요. 대세김질할 이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으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어두워진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더 좋은 것을 보고 형제자매들 좋은 면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쪽으로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형제자매들 바라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입술과 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잘 귀를 기울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 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멕시코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자매님이요, 정말 집에서 없는 살림에 이제 음식을 해왔어요. 우리는 이제 익스타팔라파 멕시코 시티 교회는 구역에서 음식을 다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물이죠. 음식을 다 해와서 그리고 교회 와서 10회소를 받고 한국 돈으로 한 600원 정도, 6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고 이제 팝니다. 이렇게 팔아요. 그 돈이 이제 건축 헌금으로 들어가고 올해 이제 음식을 팔아서 남긴 돈이 이익금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건축 헌금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제 없는 살림에 음식을 해 왔어요. 해 와 가지고 이제 음식을 딱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는데 어떤 자매님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는 이런 음식은 인디언이나 먹는 음식이지 여기서 음식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 때문에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렇게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 말을 한 사람. 신앙의 나이가 들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바뀐 겁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흥겨워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감동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자, 누가복음 7장 32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7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데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목소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 교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안 형제님이 멕시코에서 첫 번째로 맺은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근데 그 형제님의 형이 있어요. 다빗이라고. 근데 그 형제님이, 후안 형제님이 이제 교회 생활할 때 같이 이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런데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잘 압니다, 성경도. 그런데 그분이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요. 다리 꼭을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좀 이렇게 상담으로 풀려고 하는데요. 목사의 말이 또 하나님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잠자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민감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더 민감해지고, 많이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묵상하고, 내 신앙 생활이 듣는 것만큼, 읽는 것만큼, 시간이 간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후한 형제님의 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눈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위험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높은 곳 올라가면 막 다리가 떨리죠. 나이 드신 분들.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복층에 보면 나이 드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뭡니까? 산을 넘는 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올라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면.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 발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가 들면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말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상보다도 못하는. 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망각이라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각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조차 잊어버리기 때문.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망각의 존재인 것이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어머니가 출산의 끔찍한 고통을 망각하지 않았다면요. 잊지 않았다면 제 동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가 첫째를 낳고 그 고통 때문에 잊지 못한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잊지 못했다면 둘째가 더 사랑스러워. 아닙니다. 그 둘째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고 그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멕시코는요 13명의 자녀를 둔 참외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출산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망각하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운 거예요. 또 며느리로서 혹독한 시집 살이를 당했던 경험한 친정 엄마가요. 자기 딸에게 시집 가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있는 겁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그것 때문에 잊지 못하고 평생을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시 운전대를 잡죠. 왜요? 그 고통을 그 상황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각은요 주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욕심을 잊어버리는 거 좋죠. 그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의 욕심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망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나갈 때 뒤돌아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봤잖아요. 집에 두고 온 폐물단지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잊어버리는 것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죠. 그죠? 자매님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군벗지 못했어요. 근데 제대로 데려다주는 가운데요. 이렇게 뉴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이렇게 건너가요. 이렇게 건너갈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뒤를 탁 돌아보더니 발길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밀러가요. 다 나갔어요. 그래 내렸죠.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실갱이를 버립니다. 주변의 멕시코인들이요.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서름도 당하죠. 외국에 살게 되면. 나그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실갱이를 버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겁이 질렸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보도블록을 잘못 디뎌가지고요. 그대로 넘어집니다. 근데 그 밑에가 구덩이에요. 물구덩이. 근데 거기가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지저분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벌떡이라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사이드 밀러를 고치러 갔는데요. 120만 원이고요. 120만 원. 그러니까 그 사이드 밀러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잡았어.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본 거예요. 2주가 지나도 안 잊어본 거예요. 볼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겁니다. 이제 고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네.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2, 3년 지난 사건들을 끄집어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해요. 그죠? 특히 부부싸움에. 그죠? 지나가는 화살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가서 콕 꽂습니다. 놔둬야지 지나가게.
그런 일들은요 쉽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남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빨리 잊는 것이 좋죠. 그죠? 은혜가 항상 전라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 이래? 머리 지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형제님 한 분이 계십니다. 현재 이제 멕시코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그 형제 자매들 다 힘들어, 가난해, 다 그런 겁니다. 이제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니까요, 돕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니까 돕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함께하고, 또 많은 이제 어떤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요, 굉장히 어려워, 생활이.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모집에서 살거든요. 장모집에서 사는데 장모 항상 핍박하는 거예요. 너 맨날 구원만 가냐? 일 좀 해라. 네 자식 굶길 거냐고.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또 자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다시 마음 잡고 붙잡고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이요. 여기 메시지가 뜨고 왔어요. 저기 베르도남의 바스토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보낸 거예요. 모야 에스타도스 운니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갑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베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배반해? 마음속에 군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잊었죠. 근데요, 그 형제님이 미국을 건너가려다가 못 건너갔어요. 거기서 국경에 딱 걸려가지고요. 거기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파스토 뿌에데 만달 도스밀 빼소스. 도스밀 빼소스면요,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올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마음속에. 그래서 아르바이트해 거기서. 그래서 한 2주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돌아왔어요. 결국 지금 저희 교회에 다닙니다. 멕시코 시티 교회. 근데 그런 것들을 잊어보지 못하고 있었다면요. 그 형제님 얼굴 볼 때마다 여기 화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또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3년 전, 이게 4년 전이죠. 4년 전에. 아실 수도 이제 있는데, 이제 집안에 권총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6시. 여기는 새벽, 아니죠. 6시면. 근데 거기는 새벽 6시면 새벽이에요. 아니, 6시면 새벽입니다. 권총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제 돈을 좀 잃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귀한 돈인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헌금이었는데요.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알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위협하고, 이제 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 이제 강도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쿠에스타떼, 수바떼. 근데 그것도 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내 형제 자매님들이 그 작은 소리, 그런 소리, 비슷한 소리만 나면요, 여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요, 항상 여기 옆을 보는 거예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나? 혹시 강도 같은 생긴 사람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으면 나가고요.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멕시코 시티, 가장 위험한 곳, 산타 마르타, 멕시코의 가장 위험한 곳 치면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건축을 허락해 주셨고, 건축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런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문 열고 그냥 나가요. 어떤 때는요 문도 열어놓고 그냥 가요. 어디 갔다 오고 그래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한 거죠.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길거리에 가다가 강도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멕시코는 좀 좋은 게 뭐냐면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 해코지 안 해요. 그죠? 근데 한국은요, 얼굴 보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미국 강도는요, 얼굴 보면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네. 근데 멕시코는 안 그래요. 다 주잖아요? 그 다음날 얼굴 뻔히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미고. 아미고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친구. 친구야. 이래요. 실제로 그래요. 이제 경찰들이 이제 좀 부패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제 60년대, 70년대처럼 부패했잖아요. 이제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면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키를 보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삥 돌아서 다시 와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잡습니다. 이제 주라는 거죠. 네고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저 네고시오를 해요. 아니 네고시오. 뭐라 그러나요? 여기서 협상을 해요. 협상을. 처음에 7만 원. 나 돈 7만 원 없어. 그래? 그럼 5만 원으로 깎아줄게. 나 5만 원도 없어. 3만 원으로 깎아줄게.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만 원, 5천 원까지 이렇게 깎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돈을 갈취해가는 경찰들이 그 다음 날도 보잖아요. 그러면 또 손 흔들고 막 흔들어줘요. 아예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것을 다 털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받던 일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받은 사랑은 항상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는 일 잊으면 안 되죠. 화장실 가는 일 잊으면 안 됩니다. 일하는 거,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죠. 또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면에서는 성도들의 이름 굉장히 많은데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600명 정도 되나요? 성도들 이름 다 아셔요? 저희들은 작죠. 160명, 120명, 130명. 근데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같은 이름은 거의 없죠. 같은 성은 있어도 같은 이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멕시코 이제 교회는요, 같은 이름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후안이라는 사람이요, 4명이요. 그래서 후안 붙여놨습니다. 후안 1, 후안 2, 후안 3, 이렇게. 붙여놔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억해 두는 것이 좋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 주일 참석하는 일,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느 날 자매님이 항상 교제에 참석하는 자매님이요. 근데 안 나왔어. 전화를 했더니요 자고 있어요. 왜 주무시고 있냐고. 오늘 교제에 있는데. 그 자매님 놀래가지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창조한 일,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일들인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라. 그래서 자연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고 싶은 곳 많죠.
근데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시우트란에서 이제 저녁에 설교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요. 밤하늘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곧 쏟아질 것 같아요. 몽골도 마찬가지죠. 저 어느 교회 가니까요, 몽골을 큰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그 미션센터가 있고, 그리고 3분의 2가 하늘을 찍었는데 가득 메운 곳이 별들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스타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타팔라바는요, 여기보다 2,400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가깝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하고 하늘이 깨끗합니다. 이제 그 별들 보면 곧 쏟아질 것 같아요. 잡으면 딸 것 같아. 이런 이제 느낌도 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그리고 멕시코에 보면 이제 지역인데 깐꾼이라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깐꾼. 바닷가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닷빛이요, 에메랄드 빛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인생 중에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노테라는 곳도 있어요. 세노테. 지하 호수입니다. 큰. 지금 박상준 목사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는데요. 세노테라는 곳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바다, 이거 수심이 27m 됩니다. 근데 그 바닥에 자갈 모래들이 다 보여요. 그런 아름다운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온천도 있어요. 유황온천. 파이프를 받아, 땅 깊게 받고, 그리고 이제 밸브를 달아서요. 이제 유황 증기를 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찬양을 돌리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에 많은 말씀으로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7장 8장 24장, 28장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많은 부분에 걸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 자,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십니다. 종으로 살았던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24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실을 쉽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얼마나 비참한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요, 받은 핍박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는 삶, 자기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 또 고통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 언어의 자유가 없고 삶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을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종된 생활에서.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잔혹하게 죽여야 할 만큼 큰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다 쏟게 할 만큼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길 만큼 우리는요 큰 죄인이었어요. 허망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리면 목숨을 끊을 만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소망 없는 영원한 곳으로 빨려 들어갈 지옥의 대기자였던 거예요. 그죠? 죄의 종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벌레와 같은 인생이었죠.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10절입니다. 6절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욱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니며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교회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멕시코 형제 자매님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하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픕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일 가지고도 싸워요. 바닥을 청소하는데요 세제를 쓰잖아요. 어떤 자매는 이 세제를 써야 된대요. 아니요, 다른 자매는 다른 세제를 써야 돼. 왜 그 세제를 써? 이것도 다투고 싸워요. 둘이 분리가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세제 닦는 게 중요한 거지 뭘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왜 그럴까요? 과거의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화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성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 잊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중에 형제 자매를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개구리가 얼탱이 쪽 생각 못하죠. 나비가 애벌레 시절 생각 못하죠. 닭이 병아리 시절 생각 못하죠. 당연한 건데요. 이건 속담이죠. 실제로요. 개구리가 얼탱이 쪽 생각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힘들어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예.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지나간 산에 술에 취해가지고요. 길게 엎어져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좀 잘 살지? 우리 자매가 그래요. 당신은 과거에 더 했어.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과거에 내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네.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 과거에 어떤 그 종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8절 19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잖아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그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려주는 것. 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돌려주는 것.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에 대한 감사는 뭘까요? 잘 내뱉는 거죠. 안 뱉으면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잘 들이마셨으면 잘 내뱉어야 되죠. 잘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또 감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먹었으면요. 음식을 잘 먹었으면. 그에 대한 감사는 뭐예요? 잘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 인풋과 아웃풋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내놓는 것이 그것이 기본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잘 베푸는 것이, 잘 내놓는 것이 감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또 감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잘 나눠주는 것, 이것도 감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은요, 감사의 생활인 거예요. 그죠? 은혜 많이 받죠? 지금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감사의 생활인 거예요. 자, 어느 선교사님의 이제 개사 내용, 이 이제 공감이 가서 제가 이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혹시 이제 찬송을 잘 못하는데 저를 위해서 귀는 막지 말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이름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어떤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개사를 해서 이제 동계수련회 때 부르셨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거의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 거리 운전도 감사, 사고 없음에 감사,
실력 없는 정비감사 고장난 것도 고장 고쳤는데 그것이 또 고장난 거예요. 변기 막힌 것도 감사 뚫어주신 것 감사 온몸 땀 띠에도 감사 살 빠진 것 감사해. 자, 은행 줄 서는 것 감사 삼고 초려도 감사 이민국 뺑뺑이 감사 아직 돈 못 받았네. 이민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저리 가서 뭐 가져와라, 저리 가서 뭐 가져와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내 돈 다시 못 받은 거예요. 결국 비자 못 했는데. 이런 사건들. 그리고 또, 자, 매일 단어 시험 감사, 못 외우면 눈초리, 그래도 말 못해도 감사, 방은 터져 나와라. 선교사라면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멕시코에 처음 갔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감옥에 살고 있다고. 감옥에. 왜요? 했더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파니아로 말을 해야 되는데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감옥. 네. 콱 막힌 느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가끔씩 그런 기도해요. 아,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방언이라도 좀 터지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경험을 이제 노래를 했는데요. 이제 3절인데 삭막한 까르멘 감사 인심 좋은 사방구이 가톨릭 깜빼체 감사 순수 마을 구루수 세대 싼 것도 감사 세대 다 고장 감사 소리는 들려서 감사 믿음은 들음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TV를 샀는데요. 다 고장난 거예요. 한 대 더 샀는데 또 고장나. 또 다 샀는데 또 고장납니다. 근데 소리는 들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은혜가 되는 이제. 근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이제 환경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 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2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은혜죠. 축복입니다.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감사하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후한 형제님이 눈이 안 좋습니다. 성경책을 큰 글씨를 큰 글자 성경을 봐요. 근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도요 한참을 봐야 돼요. 보고도 잘 못 읽을 때가 많아요. 봉사 회장님이 이 안에서 광고를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광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형제님이 저에게 다가와서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안 보이는 것이 감사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안 보여서 이쁜 여자가 누군지 못생긴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못생겼는지 모르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멕시코 남자들은요 정말 성적으로 문란해요. 쉽게 멕시코 남자들 교회 식구들 말고 쉽게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하는 삶. 저도 멕시코에 살면서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불평해야 될 조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불평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삶이.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다 바뀌어 주시잖아요. 방금 들었던 것처럼 찬송 계산 내용. 한 대 사고 두 대 사고 세 대 사고요.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들려요. 감사하죠. 예, 들음은 믿음에서.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하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은 여기.